자, 반갑습니다. 와우에드에서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현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여기 이제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조리직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이런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회에 대한 학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좀 제공을 하고 실제 나오는 문제들,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 보고 그다음에 그 문제들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어떤 게 있는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조리직, 운전직, 구급 공무원, 학습 방법, 오리엔테이션 뭐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사실 거창한 건 별로 없어요. 거창한 건 별로 없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니까 한번 편안하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내용,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제가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로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지난달에요, 2월달하고 3월달에 똑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그 수강생들한테 한 진짜로 한 10번 정도 메일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메신저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교수님 공부를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드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답변을 원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공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고 참고할 만한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돼 있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조리직이나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보려고 하냐면, 자, 저도 질문으로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질문을 할 거냐면, 저요 사실은 요리라고 할줄 아는 건 라면 끓이는 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밥도 할줄 모릅니다. 네, 사 먹죠. 그냥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나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요즘 그 이렇게 배달시키는 앱이 되게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배달시켜서 먹어요. 요리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조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 같은 것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겠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실강할 때였는데, 조리직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죠. 어떻게 여쭤봤느냐 하면, 미역국 50인분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미역국 50인분 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머니?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여쭤보고 난 다음에 강의실이 되게 소란스러워졌어요. 왜 소란스러워졌냐고요? 어떤 분이 미역을 볶는다. 아, 미역부터 볶으면 안 된다. 고기부터 볶는다. 아니다, 그거부터 하는 거 아니다. 서로 막 다른 솔루션을 막 제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각자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공부도 각자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끓이는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동 걸기 전에 룸미러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좌석을 맞추는지, 좌석을 맞추고 룸미러를 맞추고 사이드미러를 맞추는지, 그런 것들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본인이 익숙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요리나 운전처럼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운전도 잘 못해요. 운전도 잘 못하고 요리도 잘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서 공부를 한번 그렇게 한번 요리를 해보거나 운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레시피 배운 다음에, 그 국을 끓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계속 해보면 돼. 해보면서 니한테 제일 맛있는 간을 찾으면 돼. 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해보시면서 뭐 하면 된다? 그거 내가 할수 있는 방법, 내가 이런 방법을 하니까 잘 되던데, 저런 방법을 하니까 잘 되던데, 그 방법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리와 공부, 이제 두 개를 차이 봅니다. 일단 공부요. 공부하고 요리를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개를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 일단 지겹죠. 잘 못하니까, 잘 모르니까,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지겹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잘 모르겠죠. 분명히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문제 풀면 안 풀려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대해서 왜 안 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너무 계속 하려니까 지겹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반적으로 해주는 답변이란 거죠. 공부가 뭐가 어려우냐고 물었을 때, 그러면 요리나 운전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요리 마찬가지죠? 지겹습니다. 왜? 너무 오래 했거든. 근데 차이가 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잘합니다. 잘 아니까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해낼 수 있다. 처음에 힘들었겠지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세 번째 보세요. 대충 해도 욕은 안 먹어요. 그죠? 이건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데 이거는 대충 해도 욕은 안 먹는다. 익숙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하고 싶다. 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공부하고 요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잘하게 될 때까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십시오. 자, 보시면 우리가 보통 레시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시피는 그냥 요리법이라고 할게요. 요리법을 알면 요리법을 배워가지고 요리를 해봅니다. 근데 요리를 해보게 되면 해가지고 먹겠죠? 또는 먹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평가가 나오잖아요.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이 요리 안 해야지 이렇게 되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 요리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맛있어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레시피를 수정하겠죠. 뭐야? 없어졌다. 이거 안 돼. 자, 레시피를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다? 그 다음에 또 요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먹어보니까 아 이번에는 괜찮네. 그럼 이대로 하면 되겠다. 이게 요리를 잘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운전도 마찬가지겠죠. 운전도요.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 다음에 뭐하죠?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을 했다가 사고 날 뻔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 방법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부는 이거하고 다르냐? 똑같습니다. 똑같죠. 이론 배워요. 이론 배운다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레시피하고 똑같은 거야. 레시피를 내가 배운다, 요리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론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요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뭐 하는 거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맛있다, 맛없다 그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다릅니까? 제가 볼 땐 똑같거든요. 뭔가 하나를 잘하게 되는 데는 뭔가 한 개를 잘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은 제가 볼 때는 각각 다르지만 모든 것이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뭐 어디 가서 사회 수업을 했을 때 쟤 수업 너무 모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롱롱 타임하고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10년 넘게 15년 넘게 수업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연습해보고 실제로 수업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을 보겠죠. 수업이 좋다 나쁘다. 그럼 좋다라고 한 점은 내가 다시 채용을 하면 되는 거고 나쁘다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바꿔가지고 다시 수업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수업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루프를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순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했는데 문제를 틀린다. 점수가 안 나온다. 하기가 싫다. 더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악순환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자꾸 쌓여가면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죠. 운전을 잘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운전하는 것, 요리를 잘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요리를 하는 것, 공부 마찬가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해가지고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점 쉬워지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교수님 점수 언제쯤 올라가는데요? 사람 따라 다릅니다. 사람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점수가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어느 점수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대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합격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 점수가 이 정도 된다고 볼게요. 점수가 이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내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딱 처음 시작할 때 출발한단 말이죠. 스타트를 딱 하고 있죠. 빵 뛰어가지고 점수가 쫙 올라가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물론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큰 뭐 이견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지. 막 뛰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 올라가서 저까지 올라가면 기분 좋게 합격 점수 딱 받고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뭐 1년 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점수는요 그렇게 안 올라가요. 공부가 다른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또는 다른 것과 비슷한 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해도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스타트 자세가 되게 비슷한 것 같죠?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공부는 달라요. 공부는 이렇게 안 돼요. 공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엎드려 있다고 이게 같아 보이십니까? 이거 기저귀 차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 됐죠? 네. 애기 걸음마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다 넘어지고 잡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한 발 걷고 넘어지고 두 발 세 발 대들 기어가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방 풀어낼 것도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나는 한참을 생각하고 한참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점수가 올라갈 것 같지만 안 올라가요. 계속 똑같아요. 똑같아요. 점수가 이렇게 약간이라도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안 올라가는 거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수직으로 다 올라가요. 맨날 치면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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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렇게 받다가 25점 받고 그 다음에 30점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20점 받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점 딱 받는 거야. 점수가 20점이 올라가. 근데 40점 받으면 그게 40점 밑으로 잘 내려오냐? 잘 안 내려요. 왜? 그만큼 실력이 쌓여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아는 게 요만큼 쌓였잖아요. 아는 게 요만큼 쌓여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가는 게 기는 게 아니라 좀 걷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푸는 친구들이 1분 만에 푸는 거 내가 40분 걸려가지고 풀었다면 그 친구들 1분 만에 푸는 거 이제는 몇 분 걸리는 거야? 15분 정도면 푸는 거야. 저 친구들이 한 번 이야기해주면 두 번 이야기해주면 세 번 이야기해주면 여섯 번을 이야기해주면 그때서야 아 이거구나 알아듣던 게 저 친구들이 두 번 세 번 이야기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알아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이야기도 처음에는 한 번 봐도 모르겠어. 두 번 봐도 모르겠어. 다섯 번, 여섯 번 보니까 아 이제야 이거 같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이제는 딱 말을 하게 되면 알아듣는 그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만 점수가 올라가느냐? 그래도 안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교수님? 올라갈 때는 있어. 가다가 또 점수가 어떻게 돼?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40점, 40점, 40점인데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60점으로 올라가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60점에서 65점, 65점에서 70점 됩니다. 거기가 중요합니다. 그걸 넘어서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왜? 이제 아는 게 많이 축적이 됐거든. 아는 게 많이 축적됐으니까 이제부터 뭐야? 뛰는 거야. 이제부터 뛰는 거야. 왜? 이제는 요령도 알았거든. 요령도 알았거든. 아는 것도 좀 많아졌거든. 저 사람이 이거는 A라서 B를 지나서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A가 뭐야? 그것부터 들어야 돼.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A하고 B는 알거든. A하고 B는 아니까 A니까 B가 되겠지. 응. B니까 C가 되는 거야. 그럼 공부할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B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B에서 C 가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공부하는 분량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만큼 공부해야 되죠. 이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요만큼으로 줄어들고 그다음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버티세요. 견디세요. 힘내세요. 이런 말밖에 못하는 게 사실은 강사의 입장인 거야. 시간이 좀 지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조리직이나 운전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반 행정직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조금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한테 조리직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결혼 안 하신 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가정 없는 분 본 적 없어요. 요즘 사실은 뭐 여성분들도 계시지만은 남성분들도 조리직 준비한다고 저한테 문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뭐 이렇게 메신저 같은데 이렇게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면 전부 가족 사진 있어. 애기들 있다고. 이게 뭘 뜻하냐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가족들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 챙기지?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해서 내 가족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시험이고 공부예요. 너무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완성이 안 돼. 나도 어떻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사회는요 한 과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노력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몫이지 제 몫은 아닌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도와드릴 수 있죠. 보세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꼭 되느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분도 봤거든요. 준비하시다가 다른 거 한다고 그만두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죠.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면 확실하게 안 돼요. 확실한 건 그거죠.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는 돼야 되네? 열심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되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초조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고 있는 단계인데 보통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 기고 있는 단계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있죠? 뻘뻘뻘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안 보이죠. 기고 있으니까 바닥밖에 안 보이잖아. 위가 안 보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계속 기어서 가야 돼. 바닥만 보고라도 계속 기어서 가야 돼. 그 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올라가는 길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초조해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보세요. 힘들면 못해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떤 분들 계시느냐 하면 힘들다는 것과 열심히 한다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계속 힘든 길로 몰아넣어요. 계속 힘든 길로 몰아넣는 거야. 그거 아니야.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지만 힘든 것 자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쟤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뭐 해보니까 재밌어서 하는 건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면 오랫동안 못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공부는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 단기간에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온 친구들 있겠죠. 대학원 다니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기 서울에서 좋은 대학교 다니다가 오는 친구들도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런 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교수님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는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 첫 번째 문장 제가 다 알아요. 교수님 학교 졸업하고 공부 선 놓은 지 최소 20년이야. 최소 20년. 전부 20년 넘었습니다. 30년 돼갑니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를 내가 계속 힘들어하게 되면 그러면 오래 못한다는 거지. 잘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를 오랫동안 못한다가 되는 거죠.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학창시절에 내가 못했던 거 지금 해보니까 한 개씩 두 개씩 알게 되면서 재밌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열심히 하는 것과 힘든 거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꼭 알아주세요.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합시다. 제가 많이 도와볼게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이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사회 공부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사회 공부는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이 하나로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세 과목입니다. 세 과목.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세 과목을 합쳐가지고 구급 공무원 사회 한 과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겠죠? 첫 번째 정치화법, 사회문화, 경제. 그렇기 때문에 세 과목의 학습법이 모두 다 다릅니다. 다만 정치화법과 사회문화는 요거 두 개는 교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보세요. 자, 정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론에 대한 암기는 필수입니다. 네, 필수예요. 어느 정도까지 암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딸딸딸 암기하세요. 딸딸딸 암기하십시오. 딸딸딸 암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교재를 통째로 외우시는 것, 힘드실걸요? 힘드실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영화를 보다 보면 또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그 역전의 세레모니를 딱 펼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그 장면, 그런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그죠? 스페인 광장 아닙니까? 스페인 광장. 그 스페인 광장에서 그레고리 팩이 이렇게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가 먹기 전인가? 어쨌든 간에 거기를 딱 지나가면서 어? 어제 봤던 아가씨 아니에요? 딱 얘기하는 그 장면. 그죠? 그런 장면들이 눈에 딱 떠오르잖아요. 좀 건방진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수업을 들으실 때 수업을 통째로 암기를 하세요. 꼭 제 수업뿐만이 아닙니다. 꼭 제 수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수님이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실 거냐면 예를 들어주실 거고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통째로 외우세요. 그 교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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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통째로 외워두시면 그러면 공부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거든. 옛날에는 진짜로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몇 명 아니면 이게 안 돼요. 50분 동안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을 공부 잘하는 애들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다 자기 머릿속에 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서 뭐 하는 거죠? 리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계속 반복되는,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 있지 않습니까? 네, 통째로 외우세요. 그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가 80.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게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 정도를 어디에 쓰고 암기에 쓰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20 정도로 쓰면 됩니다. 그 교수님 저는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도 점수가 안 나와요. 네,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료 분석을 못해서 그래요. 요즘 문제들은 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 자료로 나오거든요.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 사용되는 그런 자료도 나오기도 하죠. 특히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실을 반영한 자료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암기한 이 이론을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문제에 적응해가는 방법이에요. 사례 보실게요. 보세요. 자, 보시죠.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한테 출제됐던 문제인데 보시면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자, 보니까 이거 진짜 실제 자료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사건 2014 헌바 534 뭐 464 병합 사건 계획 뭐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몰라 상관없어. 자,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서 해당 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이 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시험에 보면 우리 수업에 보면 위헌법률 심판 재청이 뭔지가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뭔지도 나와 있고 헌법소원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수업시간에 다 알려드립니다. 이걸 뭐 하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암기를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야? 그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요? 계속 떠들지 않았습니까? 미역국을 끓일 때 50인분의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는 몇 그램을 넣어야 된다라고 외우고 있는 분도 있지만 보고 아,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감으로 잡아내는 분도 계시죠. 그건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되죠? 그 다음, 자, 이하생략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무엇은 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게 행복 추구권이거든.
조금 이따 또 설명할게요. 자,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 대상 조정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뭔지 떠올라야 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 이거 사회문화 2단원 사회문화 2단원 얘들 사회문화 1단원 사회문화란다 정치화법 2단원 정치화법 1단원 요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럼 실제로 거기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볼게요. 보세요. 자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봤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소원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이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교재에 제가 넣어놓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뭐냐면 자 보세요. 사법부하고 국민이 뭐하고 있는 중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재판하고 있는 중에 이 법 이제 우리가 지금 뭐할 거냐면 이 재판에 이 법률을 쓸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법률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재판이 일단 중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정을 보고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법률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을 받는 국민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국민이 뭐 할 수 있냐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좀 해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다?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누구의 권한이고 사법부의 권한이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네? 국민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뭐가 됐다면? 기각이 되었다면 위헌법률 심판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 보세요. 앞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앞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되겠죠. 보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어디까지 줄친 게 아니네? 신청까지 줄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는 가해 권한은 법원에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디까지 줄쳐 있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까지 줄이 쳐져 있다면 그때는 아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는데 그 신청이 뭐가 됐다? 기각이 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하고 있어야 돼? 다 외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3, 4번에 대한 솔루션인데 기본권의 종류와 기본권의 특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가 되겠지.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권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 실정권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이 있고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은 무엇과 비슷하다? 자연권과 비슷하고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실정권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미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요거 두 개는 우리가 해결을 했죠. 다에 해당하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추구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답 바로 나오잖아요. 띵 맞는 내용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나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유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유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암기가 되고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게 몇 단은 어디서 나온 거구나? 몇 단은 어디서 나온 거구나? 아 이거 이야기할 때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거 이야기할 때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보실게요. 사회문화 똑같아요. 암기는 필수. 암기의 요령 될 때까지 반복.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오면 자료분석 쭉 상해판다. 다 똑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사회문화는 보통 얘기할 때 쉽다고 얘기하죠. 사회문화는 보통 뭐 정치와 법이나 경제보다 쉽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문제에서 범위를 좁혀줘요. 문제에서 범위를 좁혀줘요. 그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여태까지 출제됐던 사회문화 문제들의 자,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보세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되어 있죠. 주잖아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방법 AB래. 그럼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방법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A 중에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이것만 뭐하면 구분해내면 그러면 문제 풀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세요. 다음의 자료 수집 방법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D는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에 하나다. 다 주잖아요. 문제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다 주니까 주어진 조건 보고 그대로 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실래요? 가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야?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라면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문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질문이죠.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이미 승부에서 진 거야. 공부가 덜 된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면 머릿속에 뭐가 있다가 탁 떠올라야 되고 그중에서 사회 명목론은 이런 거, 사회 실제론은 이런 거 이게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죠?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실제로는 아니면 뭐겠네? 명목론이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킬 때 보세요. 명목론, 실제론. 명목론은 개인들 모여서 모아놓은 거 이게 사회야.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는 개인들을 모아놓은 것만 사회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이 요만큼 있고 실제 사회는 요만큼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해서 설명을 막 부진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설명들을 여러분들 뭐하고 있어야 돼? 네, 받아들여야지. 그걸 뭐하고 있어야 돼?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되나요? 뭐 이 문제를 뭐 풀이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경제는 자 사회문화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사회문화 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사회문화는 보통 두 개씩 나오잖아요.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 명목론 아니면 실제론, 뭐 종속이론 아니면 뭐 근대화이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두 개씩 이렇게 대비되게 나오기 때문에 한쪽만 외워놓으면 내가 외워놓은 게 아니면 반대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가 조금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 경제입니다. 이제 이게 제일 문제죠. 경제.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에 대한 암기는 필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암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까 제가 정치와 법할 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80이라고 그랬죠. 이건 아니야. 암기 20%밖에 안 돼요.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힘드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암기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료 분석도 안 돼요. 일단 뭘로 나오니까? 그래프가 표로 나오니까? 숫자로 나오니까?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럴 때는 이겁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그대로 좀 받아들여. 그걸 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야 돼. 그게 그런가 보다가 돼야지 다음 얘기를 할 때 아,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렵긴 어렵죠. 쉬울 리가 있나. 고등학생들 시켜도 이거 어려워하는데. 어려워요. 자, 실제 문제 한번 보실게요. 실제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지난 그 지방직 시험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 다음 편은 한국과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소득공제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2천만 원 이하 5%, 여기서 25%, 5천만 원 초과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고 표 자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밑에 보면 뭐라고 막 설명이 돼 있어. 뭐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요거를 읽어봐야 되긴 하지만 이걸 읽어봐가지고 이걸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풀 수는 있겠지만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풀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뭐하고 있어야 돼?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공부시킬 때 이렇게 공부를 시키죠. 이게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를 뭐한 거다?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를 굉장히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2억까지는 20%, 2억 넘어가게 되면 몇 프로? 30% 세금을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3억인 사람은 세금 얼마 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2억 넘어가서 3억까지 가게 되면 30%니까 3억에 30%. 3억에 30%? 3억에 30% 하게 되면 그러면 9천만 원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늘 공부를 시키죠. 됐죠? 줄이 돈이 뭐 했다고? 돈이 줄 섰다고 생각을 하고 요 구간에 있는 애들은 10% 적용되고 요 구간에 있는 애들은 20% 적용되고 요 구간에 있는 애들은 몇 프로 적용된다? 30% 적용이 된다. 요렇게 보라 그랬죠. 그러면 요 1억에 대해서는 얼마? 1000만 원. 요 1억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 20%니까 2000만 원.
요 1억에 대해서는 30% 적용 되니까 3천만 원. 그래서 1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해가지고 전체 얼마 나오네? 6천만 원이 답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그럼 이게 솔루션이니까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봐요.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아 2천만 원 이하 보면 아 2천만 원 이하니까 5% 10% 돼 있네. 그럼 2천만 원 이하의 5%다라고 하게 되면 2천만 원까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2천만 원까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2천만 원 대 10%면 200만 원, 5%면 100만 원 되겠네. 요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요때는 얼마가 됐겠다? 200만 원 됐겠다. 요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2천만 원 일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천만 원이면 또 달라지겠죠. 1천만 원에 5%면 뭐 50만 원, 100만 원 요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 부과 방식이 2007년에 누진 세제에서 2018년에 비례 세제로 바뀌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앞쪽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봐. 자, 여기 세율과 여기 세율과 여기 세율, 즉 소득이 어떻게 되면서 소득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세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100% 누진세입니다. 부분적으로 비례세가 적용돼 있고 전체적으로 뭐가 적용돼 있다? 누진세가 적용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도 여기 나온 요 내용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진세 누진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 보시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서 5%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천만 원인 사람 볼게요. 자, 2천만 원인 사람 아까 우리가 계산했죠. 여기서 얼마였다? 100만 원이었다. 여기 얼마였다? 200만 원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소득세액이 5% 증가했느냐? 아니죠. 세액이 증가한 걸 보려고 하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100만 원에서 얼마 된 거야? 200만 원 된 거야. 그럼 몇 프로 증가했네? 100%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죠. 됐죠? 그렇게 여러분도 풀어내셔야 돼요. 자, 열심히 풀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자,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서 몇 프로 증가했죠? 5% 증가했죠.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가 증가한 거야? 5%가 증가한 거야. 2천만 원인데 5% 아까 뭐라고 했냐면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넘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3천만 원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니까 2천만 원 넘어간 돈은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가 줄어든 거야? 5%가 줄어든 거야. 1천만 원에 5%면 50만 원이거든. 그럼 이 사람은 플러스 100만 원 되고 마이너스 50만 원 된 거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얼마가 된 거죠? 플러스 50만 원 된 거예요. 됐죠? 그럼 소득세액이 증가하였다? 바로 구해낼 수 있죠. 교수님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자, 들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액의 3배이다 이렇게 되어 갖고 있는데 요거는 뭐 맞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이 맞는 내용이고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1번, 2번, 3번 받으니까 4번은 뭐 할 필요 없어. 계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경제 문제 풀 때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3개만 풀어라. 선택지 3개만 정리를 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면 그게 답이고 아니면 뭐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니까. 자, 그럼 보세요. 공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암기 20,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게 30,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적용하는 게 5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뭐냐면 퍼센트 계산 못하겠어요. 아니 100에 10%는 10인 건 알겠는데 2천만 원에 20%, 2천만 원에 10%이니까 너무 어려서 못하겠어요. 모르겠죠. 물론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분수를 모르기 때문이야. 교수님이 아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됐을 때 100% 증가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100%인지 모르겠어요. 증가율 변화를 모르겠다. 아까 교수님이 솔루션 보여줄 때 그래프 막 보여줬는데 그래프 모르겠어요. 문제에서 표가 나왔는데 표도 모르겠어요. 용어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도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보시면 여기 있는 얘네들 있죠. 여기까지 교과외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교과외예요. 바깥쪽에 있거든요. 기본적인 배경지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고 알려주고 싶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 교과 안에 들어있는 설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보시면 우리 수업은 대체로 일반 행정직 직렬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제일 밑바닥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이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걸 모르면 경제 파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안 된다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거고 새로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네. 새로운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내리면, 자, 많은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확실한 효과를 보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문화요. 이거는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론 공부하고 암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문제풀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가 미처 암기하지 못했던 게 문제를 풀다가 외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과목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묻지 마 이제. 이거 보신 분들은 교수님 사회는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나요? 네 아니요. 라고 답을 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아니요 라고 얘기하겠지. 어디가 네네겠니? 여기는 네네겠죠? 이건 아니요예요. 경제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이 먼저 정리가 되고 이론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경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과목 특성에 따라서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솔로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 이론 40시간, 그 다음에 심화 이론 80시간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제가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이해시키고 암기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 적용되는 게 필요하거든. 그 문제 적용에 필요한 수업이 뭐냐면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많죠. 아무래도 사회문화 쪽은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어려운 파트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법과 경제, 법 나오는 부분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놓고 문제 풀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설명드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드리는 그런 수업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할지 안 할지 몰라. 자, 브릿지 사회라고 아마 강의가 딱 뜨면 이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요 사이에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사이에 브릿지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 공부하고 심화 이론 들을 때 변화율, 증가율, 그 다음에 퍼센트 계산하는 거 막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따라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안에 있는 교과 내용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거거든. 25분의 23이 크냐, 33분의 31이 크냐. 빨리 되세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퍼센트 계산 어떻게 할 거냐, 변화율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미리 공부를 해볼 거예요. 물론 이거 공부하면서 뭐도 할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내용하고 연결도 시킬 거예요. 그렇게 시킬 건데 이 부분은 새롭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리직과 운전직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계 경제는 뭐냐면 이거는 외워서 계산하는 경제예요.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근데 이걸 시켜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됐죠? 그러니까 요거 기본 이론 듣고 브릿지 듣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필요한 거 들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필요한 거 들으시면 돼요. 외계 경제를 먼저 듣지 마시고 법과 경제를 먼저 들으세요. 법과 경제를 들으시고 법과 경제가 되면 굳이 외계 경제 필요 없어. 근데 법과 경제 듣다가 경제 파트가 안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야? 외계 경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죠. 문제 풀이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 적응력이 향상이 됐으니까 뭐 할 수 있겠네? 문제 적응력 바탕으로 점수를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뭐가 돼야 되나?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레시피를 익히고 그 레시피를 뭐 하는 거예요? 실전에 응용해보고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맛없네. 또 만들어서 해보니까 맛없네. 이게 왜 맛없지? 막 이렇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걸 통해서 합격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근데 뭐를 공부해야 될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촬영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40분 넘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사한테 마이크를 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하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뭘 반복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회는 파트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치와 법, 사회 문화는 뭘 반복해야 되고 경제는 뭘 반복해야 되냐, 그게 좀 다르니까 그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 반복해야 되는 것도 핵심을 잡아서 그걸 계속 반복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공부 어떻게 되는지 대충 나왔을 거예요. 자,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늘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조금이 도움이 됐다면 저도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든지 저한테 메일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거 들으신다고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니까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또 웃으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